저는 이곳 승마클럽에서 건강을 되찾은 한 명사를 만나러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몸이 무지 안 좋았습니다. 15년 전부터 그녀는 말을 탔습니다. 지금은 누구보다도 건강합니다. 언제부터 승마를 하셨죠? 한 15년 됐어요. 네, 어떤 이유로 승마를 하시기 시작하셨습니까? 제가 조금 체력이 많이 부족해서 병원 신세를 좀 많이 졌거든요. 몸이 어느 정도 안 좋으셨습니까? 이제 마지막 같은 수술 같은 경우는 한 30분 늦으면 뭐 이 세상에 없었을 거라고 박사가 이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퇴원할 때쯤 되니까 권하더라고요. 그 박사님도 말을 한번 타보는 게 어떠냐. 당신이 하는 직업상 승마를 하면 참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이제 시작하게 된 거죠. 승마는 몸에 어떠한 이로움을 줍니까? 발끝에서 머리끝까지 우리 이렇게 큰 육체를 사이다병이 이렇게 짤짤짤 흔들듯이 전체를 미세한 그 세포까지 다 흔들어줄 수 있는 그 분야가 승마가 아닌가 싶어요. 제가 타보니까 아 이거는 정말 처음 왔을 때 너무 무섭고 두려웠는데 말 눈동자를 보니까 굉장히 매력이 있어요. 든든하고 가장 섬세하고 예민하기도 하지만 말을 보면서 많은 걸 느끼죠. 욕심을 버려야 한다, 사람은. 나이 들수록 욕심 버리고 자기의 생활에 맞게 살아야 된다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세게 타지 않아도 너무 힘든 운동이거든요. 운동 중에 마지막 운동이 승마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편하게 보이죠. 근데 그렇지 않아요. 타는 사람은 볼 때는 즐거워 보이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제가 항상 운동하기 때문에 또 모르겠어요. 땅구멍이 열려 있어서 그런지도 몰라요. 가야금 병창, 판소리 다 많은 체력이 필요하죠. 길게 이렇게 장르를 장단 무시하고 막 가는 그런 그 호흡이 있어요. 아리아 같은 신. 또 제가 또 가야금을 독주를 한다 치면 이렇게 예전에 앉아가지고 무릎 위에다 악기를 올려놓잖아요. 그 심한 연습량 때문에 무릎, 뭐 척추, 뭐 목, 뒷목, 뼈 뭐 다 고장나는 거예요. 뭐 손가락까지도. 근데 볼 때는 이렇게 그냥 발굽이 편하게 잡은 것 같아요. 네네. 물론 잡기 편하게 잡았죠. 그러나 이제 말이 이상할 경우 그럴 때는 이 굴레 때문에 이렇게 육중한 말들을 저희가 마음대로 탈 수 있는 거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 손가락 끝부터서 미세한 감각을 전할 수 있는 거고 조금 음악하는 사람이 승마를 함으로써 다리나 척추나 어깨뼈랄지 이런 그 손 마디마디도 많은 스트레칭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고 그 말이 가야금하고 가장 깊게 되어 있어요. 가야금의 그 모든 장르가 길어요. 긴 장르부터 조금 빨라지고 그 다음에 더 빨라져요. 그 다음에 더 빨라져요. 점점 나중에는 이럴 정도로 빨라지거든요. 숨을 못 쉴 정도로 그냥 말아가는 신이 있어요. 그게 말발굽 소리예요. 그러니까 가장 직결되는 거예요. 승마하고 가야금 그 연주 마지막에 최고 힘을 합치는 그 신이 말발굽 소리가 나와요. 그래서 저 사람 연주가 정말 괜찮다 싶으면 말발굽 소리가 정말 아름답게 들렸을 때 연주가 좋다라고 그러는 거죠. 무대에 서는 사람이기 때문에 조금 달라야 되잖아요. 제 나이라도 조금 달라야 되지 않을까. 몸가짐이나 마음가짐 향상. 가장 중요한 그런 그 체력, 뭐 이런 모습 보여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항상 긴장하면서 이제 말 타러 오는 시간이 참 즐겁죠. 일주일에 몇 번 정도 승마를 하십니까? 제가 해외나 지방이나 뭐 중요한 일이나 없을 때는 될 수 있으면 매일 나오죠. 일반인들도 요즘은 쉽게 승마를 할 수 있나요? 네, 많이들 오시더라고요. 그리고 조금 붐이 이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다른 분들 하시는 분들 이야기를 빌리자면 골프는 6년 젊게 살고 승마는 한 10년 젊게 살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들 참 많이 있죠. 그래서 몰라 제 이야기인지는 몰라도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